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열리고 있습니다. MWC는 미국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손꼽히는데요. 올해는 챗GPT 열풍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AI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반지 형태의 헬스케어 기기와 실시간 통역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1인 가구 수가 늘고 있죠. 특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여성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아직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혼자 살면 돈 못 모은다, 결혼이 늦어질수록 새는 돈만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테크 전략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향해서 오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일단 전공의 수 기준으로 50위부터 100위까지 그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끝내고요.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29일로 정해뒀던 그 복귀 시한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다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한 의사들은 공소 제기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거는 의사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이죠. 그래서 네. 의사 달래기 정책이나 뭐 내지는 당근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어떠한 약속 대련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오는 29일에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또 80대 심정지원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이 사건 어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의식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원자가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응급실 7군데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53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도착을 해서 그렇지만 끝내 사망 판정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고요. 또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수본액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간호협회에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받는 그 접수가 있는데요. 네. 신고가 150건이 넘었고요.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 소독 시행 주기도 원래 4일 간격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로 늘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 가운데서 일부를 좀 허용할 방침이죠. 네.
그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라고 부르죠. 그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 업무 범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요. 부분 마취. 마취 같은 거 되게 위험한데, 마취도 그렇고 피부 절개가 필요한 주사 삽입, 수술 봉합, 대리 처방까지도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은 진료 지원 PA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 이걸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설정을 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 의료 현장에서 PA 인력 가동이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러면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PA 간호사 합법화에 그동안 그렇게 반대해왔던 의사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또 다른 모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2020년 파업 때는 일부 전공의들이 그때 당시 빈자리를 메워줬던 간호사들에 대해서 업무권을 침탈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정부는 급한 대로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나마 뭐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정작 이런 사태 속에서 간호사들을 차출을 하다 보니까 간호계에서는 이거 염치 없다, 염치 없는 정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간호사들과 어떤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엄밀히 다른데 이건 간호사를 의사에 종속된 어떤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이 시간에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또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 뭐 서울대, 성균관대 등 일부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제 정부의 대화를 촉구를 한 거죠.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네. 이렇게 양쪽을 다독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이제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을 향해서 법적으로 뭐 한다, 겁박을 멈춰달라 이런 거는 겁박을 멈추고 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반대로 의사단체에는 과격한 시위는 중단을 하고 우리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을 했습니다. 소속 교수들도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그 앞서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그 교수들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정원 확대 교수들은 찬성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내용을 보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삼성의료원 교수들이 매우 화가 나 있고 당황한 상태다. 라거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조사의 상세 내용은 실제와 다르다. 라거나 모 국립대 비대위원장이 복지부 차관 만나고 여러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의사협회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아예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어쨌건 간에 전 국민 뭐 의사들 다 지금의 의료 구조가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협은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건데 정부가 진단한 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단이 틀렸는데 뭐 처방, 약을 몇 알 줄 건지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네. 각 대학교에는 이 대학이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총장님들께서 힘써달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규모가 거의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얼마 전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잖아요. 이번에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총 1억 300만 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면적으로 비교하면 117배고 축구장으로 하면 4만 7,400
79배라고 네. 합니다. 군사기지법 시행 이후에 최대 규모고요.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신축은커녕 증축도 뭐 개축도 안 되고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970년대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50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그때랑은 이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구조대로 그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해제하는 지역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서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군 비행장 주변이 287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이 38제곱킬로미터, 또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이 14제곱킬로미터 이런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충남에 이제 군 본부들이 모여 있고 서산 충남 서산에 공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141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게 들어가거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충남 지역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군비행장 주변에서는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좀 제약이 더 없어지는 거죠.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축물 신축, 증축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원이 있던 지역들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이 부지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걸리면서 개교에 또 이제 난항을 겪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제로 학교도 올해 안에 열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사실상 뭐 야당이 선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민생토론 후에 시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방안에서도 이제 충남 지역에 대해서 당진의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태안의 스마트시티를 세우고 충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아산에는 경찰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선 앞두고 지역개발 바라는 민심을 그런 자극한다. 네. 지역개발을 자꾸 이제 들쑤신다라는 비판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민생토론회 마치고서 충남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물건도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이 민생토론회 그리고 시장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상인들을 만난다는 걸로 결국엔 관권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노골적인 선거지원 유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게다가 대부분 이제 나오는 발표들이 다 수조원이 드는 지원책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책이거든요. 그런 비판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에선 오늘부터 이틀간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후보자는 올해 1월에 퇴임한 두 명의 대법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제 두 자리가 비어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가 들어가는 거고요. 신숙희 후보자가 오늘 하고 엄상필 후보자가 내일 하는데 신숙희 후보자 청문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신숙희 후보자가 미리 내놨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살짝 들여다보면 네. 여성 혐오 범죄의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고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정책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보다는 그게 능사는 아니고 네. 조금 더 교육 이런 쪽으로 더 방점을 찍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종신형 도입 등 대체 수단 마련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총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가 선거구 확정에 아직 또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네,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 우리 정당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예민한 문제라서요. 네. 최근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지역구 중에 6개는 통합을 하고 6개는 분구를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 줄어드는 게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우리가 비교적 유리한 지역구인 전북에서 한 석을 뺀다라는 거에서 거부감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애당초 이 획정이 원안을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게 여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네. 부산 인구가 330만 명에 불과한데 18석을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광역시 선거구 개수까지 손대는 건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다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이 원안대로 가자 선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원안대로 가면 민주당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서울 노원이라든가 경기도 부천 안산 뭐 지금 그렇게 뭐 확정할 순 없지만 비교적 민주당 강세로 네. 분류됐던 선거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 반발이 또 예상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그럼 원안대로 가겠다 선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국민의힘은 강원도가 걸려 있어요. 지금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구 여기가 4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 네. 이거를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건 그러면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등장하기 때문에 강원이 또 여당 보수 텃밭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요거를 4개였던 걸 6개로 묶어서 하나로 퉁쳐버리면 의석수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서 후보자를 어떻게 낼지 당내 경선도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레 있을 본회의에서 이 획정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방침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도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좀 늦출 수 없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를 하고는 있는데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서 이 획정안이 확정된 다음에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애매해지는 곳들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구 여기서 그럼 단수 추천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세가 약한 이른바 험지 출마자 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 따르면 63개 지역구가 공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둘러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험지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서울 노원 지역구 여기는 갑을병 세 곳이 전부 진전이 없는데 을에는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고요. 갑병 여기는 신청한 예비 후보 중에 딱히 지금 마땅한 사람을 고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 을도 비어 있고요. 호남권에서는 절반이 아직 공천을 확정짓지 못했는데 이 중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는 곳도 열 곳이나 되는 거예요. 호남에는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네.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좀 많아서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 공천은 가장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던 당내 중진 홍문표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사선을 지낸 홍문표 의원인데요. 경선을 포기한 후에 이제는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문표 의원 지역구가 충남 홍선 예산인데 네. 홍성 예산 여기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이 예정이 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본인이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았다면서 입장문을 내고 경쟁자인 강승규 전 수석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반이 있는 그 위반 의혹이 있는데도 공관위 차원의 검증은 묵살당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친 건 홍문표 의원이 처음이고요. 그러자 여당 지도부는 아무래도 또 보수 표가 갈릴 것에 우려를 해서 홍 의원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텃밭인 광주 지역에서 경선 대진표를 완성했다고요? 네. 이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되던 광주 지역 경선 대진표를 완성을 했는데 광주 8개 선거구 모두 전략공천 없이 경선이 결정이 됐고요. 네. 6개는 2인 경선, 2개 지역은 3인 경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없는데 빼놓을 수 없는 소식 하나가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네. 했고요. 이로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상 공천 배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아침부터 작업 때문에 한강 동쪽으로 많이 흐름이 답답합니다. 평소보다 여유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작업 중인 성산대교 부근 앞두고 지금 가양대교부터 속도 줄입니다.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에는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사이 정체도 작업 여파인데요. 이 구간은 20분 넘게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많이 막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홍제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정릉 지나서는 3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주의하시고요. 양재대로 양재에서 수서 쪽 염곡동 서 지하차도 4차로에선 작업 중입니다. 서남나들목부터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사고 구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감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여주 분기점부터 9km 가량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 며칠 전까지 CES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CES가 끝나니까 또 MWC라는 행사가 또 진행이 돼서 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불리는 MWC 2024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전 세계 3대 IT 쇼라고 불리는 게 CES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MWC 그 다음에 독일에서 열린 IFA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MWC는요. 모바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바일과 관련된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나 모바일 기기 회사들이 모이는 이런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예 이거를 주관하는 회사 자체가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 중심의 쇼가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딱 봐도 감지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는 다 통신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통신사의 한 800여 개 정도 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번 경우에도 약 한 2,400여 기업 정도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한 지금 한 160개 정도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쇼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CES는 좀 기업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통신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통신사 중심의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118개 기업이 통합으로 한국관을 조성해서 이번에 또 이제 쇼에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WC를 두고 뭐 이동통신 박람회 내지는 모바일 올림픽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네. 하던데요. 혹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매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쇼들은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은 주제 이런 것들을 뽑게 되죠. 올해의 주제는 퓨처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뭐 우선시한다, 미래를 위해서 간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지난 CES가 이제 올 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된다. 모든 게 어디서 연결되냐? AI로 연결된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퓨처 퍼스트라는 것도 미래를 향해 가는데 AI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미래를 위해라는 테마의 밑에 크게 여섯 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5G and Beyond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5G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건 6G나 5.5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커넥트 에브리씽 그래서 모든 것을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Io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 AI의 인간화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나 이런 거 보고 가끔씩 이거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또 이제 제조업에서는 어떤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지 또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빨리 바뀌고 있고 마지막 디지털 DNA 그래서 우리 잘하는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에서 과연 이 사회에서 이 디지털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조 연설자로 누가 나서느냐도 굉장한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주요 기조 연설자들의 변화가 좀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들이 당연히 만나야겠죠. 통신회사의 그런 그쵸.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AI 전문가들이 또 이 기조연설 많이 합니다. 이미 한 두 명 정도 가장 유명한 기조연설자들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 이제 알파고의 아버지를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가 실제 이제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26일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이에요. 네. 이제 개막 첫날에 AI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3년 내로 인공지능이 만든 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의학 연구에 AI가 쓰이곤 있는데 네. 뭔가 직접적으로 AI가 뭔가 딱 연구해서 바로 약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고 사람이 확인을 하거나 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AI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끔찍한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발견할 때 원래 한 10년 걸리던 게 AI 들어가면 몇 달 안에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폰 말고 그 다음 모양의 어떠한 AI 도구들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음성이라든지 안경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사장인 브렛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AI가 600년 전 유럽에서 발명된 인쇄기와 비교할 만큼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도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 게 인쇄기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지식을 늘렸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도 그걸 글로 전할 수가 없고 책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안 됐는데 인쇄기라는 게 나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한 걸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AI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말로만 하면 그림이 그려지고 뭐 영상도 만들어지고 뭐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글의 형태도 바꿔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활판 인쇄만큼이나 혁신적이고 그래서 현세대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라는 게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더 대중화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장에서는 실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대 반지도 아니고 네. 갑자기 반지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링이라는 반지인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스마트 워치가 있잖아요. 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때까지 차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혼 반지 제가 뭐 결혼하자마자 잊어먹어가지고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네. 어쨌든 결혼 반지를 보통 이제 그래도 다 주무실 때도 차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반지 같은 거는 잘 안 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반지의 안쪽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잘 때 내가 네. 어떤 식의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얼마나 뒤척이는지 이런 것들도 이 반지가 이제 다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직 가격이나 정확한 스펙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외신들의 종합을 보면 한 30만 원대에서 40만 원 선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하고 우리가 보통 사면 뭐 사은품으로 주는 뭐 이런 정도 가격대니까 그렇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MWC 현장에서 이 외관이 공개됐는데 꽤 그럴듯해서 기본적으로 반지처럼 차고 다닐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새로운 또 건강 디바이스로서 우리한테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은 2022년에 구찌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실제로 스마트 반지를 패션용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18K 금이었는데 그 안쪽에 이제 센서가 7개가 있어서 그때도 뭐 온도나 심박수, 스트레스 측정 같은 기능이 됐었습니다. 네,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도 있고 좀 뭐 금이다 보니까 125만 원 정도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보급한 되진 않았는데 한번 충전하면 7일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자회사에서 만든 것들이니까 뭐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면서 가격대도 괜찮은 이런 반지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갤럭시 S24 시리즈 AI 기능 실시간 통역도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역 기능 처음 나왔을 때 화제가 됐던 게 결국 비영어권에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통역 기능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열린 데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현지에도 아주 큰 지금 부스를 차려서 사람들 체험을 시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20 젊은 세대들 말고 40대 이상 세대들이 요 부스를 좀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스페인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네. 그러니까 영어가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네.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있어서 또 향후에 이런 관심들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은 CES보다 MWC에 더 주력하고 있다던데요. 네. 어떤 기술을 선보였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CES는 미국에서 하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죠. 그렇게 네.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하는 MWC가 거의 중국에 집결집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 중국 그 MWC 가장 큰 후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죠. 네. 화웨이는 이제 중국의 통신 기업이자 또 스마트폰 제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우리가 5G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지금 중국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5.5G. 그 다음 버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하니까 유럽 기업들 우리 거 많이 사줘.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샤오미라고 하는 우리가 또 브랜드를 좀 잘 많이 들었죠. 네. 이른바 가성비 브랜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또 이제 AI 이제 스마트폰을 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말씀드렸던 삼성하고 비슷한 폰을 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게 고가 전략을 씁니다. 한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사이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최고 가격은 216만 원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폰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얘네들이 얘기한 게 라이카라고 하는 우리가 렌즈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네. 그 렌즈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AI 검색 기능.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에 탑재된 기능도 우리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싼 프리미엄 폰에 진출하려는 모습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 또 매직 이제 아너라고 하는 중국의 또 브랜드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매직 6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자의 시선만으로 앱을 동작시키는 기능이 하나 나왔어요. AR 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저쪽에 제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비추면서 제가 직접 이 카메라로 자동차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이제 문이 열리는. 예,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렌즈와 자동차를 인식하고 있고 그걸 사람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인지가 되면 자동으로 문을 열리는 이게 AI랑 카메라 기능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있다. 그럼 그게 기능이 탑재됐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스마트 안경을 끼고 이제 제 차를 바라보기만 해도 차가 열리는. 뭐 이런 식의 AI 기능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략적으로 보면 원래 이 회사들이 다 중국 내에서만 대부분 내수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것들은 다 이제 글로벌 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고가 폰도 한번 경쟁해 보겠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기업과의 좀 여러 가지 좀 라이벌이나 경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인공지능 AI 외에도 새로운 기술들 많이 소개됐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쐬고 버리다란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득 쌓이고도 남아서 내버릴 정도로 물건 따위가 아주 흔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말은 쐬고 버렸지만 나는 꾹 참기로 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구에 나오는 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앞서 관용구의 설명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쎄다는 쌓이다의 준말입니다. 주로 센, 쎄고 센, 쎘다, 쎄고 쎘다 같은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쌓일 만큼 아주 퍽 흔하고 많이 있다를 뜻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숙소와 기차표, 비행기표 같은 걸 구하기 쉽지 않지만 평일이나 비수기에는 비교적 한산해서 숙소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기차나 비행기에도 빈자리가 쎄고 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쎄고 쎘다 하니까 혹시 이 말이 속어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쎄다는 첫음절에 히읗 받침이 있는 동사 쌓이다의 준말 형태입니다. 표준어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되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쎄다는 첫음절에 받침이 없는 쌓이다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끼시던 가락지가 새하얀 한지에 꽁꽁 쌓여 있었다라든지 손수건으로 센 도시락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용이었습니다. "토론의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일부 지역은 흐립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대전, 부산 10도, 광주와 제주 12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과 울진 5도 등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서 만조 시간대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3일절인 금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6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다면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제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우세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이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포탄 등 무기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넘기고 식량과 생필품 등을 들여오고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물자를 더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자택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PC그룹이 직원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핫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성의 복합 쇼핑몰에서 한 여성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8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 3층에 위치한 스모베 번지 점프 기구에서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모브는 임대 매장 중 한 곳인데 네. 뭐 클라이밍과 농구,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A씨는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까 보니 A씨는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을 받으면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결국 재미를 위한 번지점프가 목숨을 빼앗아가는 순간이 되어버렸는데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고요. 현재로서는 하남과 고양, 수원점 스모브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에 들어갔고 27일 휴점하고 안성점은 당분간은 휴점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인재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방관 700여 명이 화재 현장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면서요? 이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화재 현장 대신 거리에 나섰습니다. 약 700명의 소방관들이 모였는데 집회에 참가한 소방관의 가족 중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나 어린 딸과 함께 참석한 경우도 보였습니다. 2021년 소방노조가 출범한 뒤 첫 대규모 집회입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소방인력 확충하라. 소방관들은 현장인력을 충원해달라는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6만 8천 명의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방 자체의 예산권이 없어서 각 시도청에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차량마다 한 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이날 집회에 나선 거는 지난달 31일에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고인이 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내부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고립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1팀 소속이었는데요. 1팀은 사고 당시 정원보다도 한 명이 부족한 다섯 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서는 지금 2인 1조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소방관 순직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연가도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도 전북 김제에서 성공일 소방교가 홀로 출동했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문경 사고가 난 뒤에야 소일코 외양간 고치듯 소방당국이 인사 발령을 내 일부 부족한 인원을 채웠지만 사실 이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소방관 분들께서 이렇게 거리로 나서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또 포착됐어요.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네. CCTV 영상을 보면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한 교사가 손으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몸부림을 치자 교사의 손길도 더 거칠어지고요. 동료들도 이걸 보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네. 학대는 아이가 지쳐서 잠들기까지 한 30분 넘게 이어집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아이의 어깨와 등에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가볍게 멍이 들었는데 멍크림을 발라줬더니 멍 자국이 더 커졌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멍크림을 발랐는데 멍이 어떻게 커졌는지 마술을 부렸나 봅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집에서는 처음에 CCTV는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 됐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 CCTV 장면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어린이집에서 감추려고 했던 CCTV가 경찰 수사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안에서는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으로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부모들은 정작 재판에서는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학대가 있다라고 했고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놨는데 막상 가서는 내가 잘못 본 거다, 학대가 아니라 그냥 토닥인 거다라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CCTV가 없다고 주장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 점을 들어서 기소되지 않았고요. 과연 자신의 아이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서울의 한 찜질방을 이용하던 여성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 광진구 한 찜질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이너뷰티 휘연에 올라왔는데요. 네. 이 사건은 유튜버 휘연이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서 화제가 됐고요. 유튜브 쇼츠는
조회수가 230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혼자 찜질방에 갔던 유튜버 휘어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 환풍기 쪽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돼서 위를 쳐다봤더니 순식간에 분명히 핸드폰이 쓱 있다가 사라지는 걸 포착을 합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유튜버 휘어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문틈으로 화장실 칸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 무섭지만 그래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웠지만 동시에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 문 밑에 틈으로 발을 봤는데요. 범인의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부업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유튜버 휘연이다 보니까 여자 발가락을 보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내심 여자이길 바랬지만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남성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알고 보니까 22살 성인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휘연은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는데요. 범인은 무서움, 두려움에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 진짜 안 찍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깁니다. 네. 범인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자신이 불법 촬영을 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부인합니다. 그러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누리꾼들은 너무 멋져요. 범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응원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놀라웠던 거는 저는 자신의 사연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헬스장 화장실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당했는데 제가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최근 유명 유튜버가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인데요. 이게 요새 유행하는 사기 수법이라면서요. 이들이 당한 사기 수법과 사건 경위가 담긴 관련 영상은 공개 19시간 만에 10만 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 중고거래 웹사이트에서 500만 원 상당의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고 거래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직거래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일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하나가 오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갑자기 제가 일이 생겨서 예정된 장소에 대리인을 보내겠습니다. 물건은 그래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거래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네. 약속 장소에 가보니 거래하기로 한 카메라를 든 판매자 대리인이 있었고요. 카메라를 보니까 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한 미세한 기스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동에도 이상이 없어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를 건네준 판매자 대리인이 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순간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이 판매자도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3자 사기 수법입니다. 3자 사기 수법이라는 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한 활동하는 사기꾼이 카메라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게 동시에 접근을 하고는 각각 판매자, 구매자인 척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킨 뒤에 중간에서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칫 구매자와 판매자 그냥 모두 피해를 보는 네. 겁니다. 김 씨는 사실 만나기 전에 뭐 사기 이력 계좌 조회도 해보고 충분한 양의 사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큰 의심을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현장에 있던 판매자 대리인과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가 있었는데요. 판매자가 저는 대리인과 심부름값으로 좀 다퉜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카메라의 실제 가격은 언급하지 말아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실제 판매자도 김 씨가 구매 대리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구매 대리인인 줄 알고 이 사실에 속았던 거죠. 결국 이 유튜버는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한 채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를 보니까 2008년 4조 원이었던 중고거래 규모는 올해 약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사기 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2011년 기준으로 3,600억 원이었다면 네. 2018년에 27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가까이 무려 13배나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면서 구매자에게 접근을 해서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3자 사기 사건에서 이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 수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호사의 입장은 3자 사기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직거래 시 서로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대비하면서 통화, 문자, 계좌 그리고 이체 기록을 모두 남겨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에 있던 카메라 흠집이 실제로도 그대로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말인 거죠. 와, 정말 중고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네요. 최근 서울에서 카페를 개업한 사장님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화제던데요. 이건 어떤 사연이 있나요? 따뜻한 사연입니다. 영상을 보면 카페 사장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검은 외투를 껴입은 노인은 카페로 주문된 개업 축하 화분을 배달하러 온 배달 기사였습니다. 카페 사장은 이른 아침 영하 15도의 날씨에 배달을 해준 노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이 커피를 건네자 노인이 지갑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고 카페 사장이 사양하는데도 기어코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아침에 일찍 열어서 아직 개시를 안 했죠. 내가 팔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배달 일을 하면서 커피를 대접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인사를 건넨 뒤 떠났습니다. 카페 사장은 어르신의 깊은 뜻에 감동의 눈물을 훔쳤다라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크게 배웠다라고 글을 전했습니다. 네.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27일 오전 7시 기준으로는 조회수 약 900만 회를 넘겼고요. 댓글도 무려 6천 개가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르신처럼 멋있게 늙고 싶다.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사장님의 예쁜 마음도 어르신의 배려도 너무 훈훈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자,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나요? 피혼을 딱히 꿈꾸진 않았지만 30대 중반이 되고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지나가도 결혼을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사라져서 현재는 비혼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비혼주의 여성들의 상담을 꽤 자주 하거든요. 네.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만난 분은 20대 땐 옷 가게 등 취업 대신 자영업을 하다가 안정치 않은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삶을 결국에는 다 버리고요. 네. 20대 후반부터 직장 생활을 한 케이스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경우 미래 설계하기엔 좀 편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이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전처럼 수입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긴 하는데 월급만으로 과연 미래를 꿈꾸기에는 조금 벅찰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출 등의 가난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막 부셔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자 요소인 저축을 늘려야 하는데 마음같이 잘 안 돼서 또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소비주력인데 이때 순서를 지출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저축을 한다 하면 100% 실패합니다. 특히 싱글일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간섭이 없다 보니 더욱더 아예 저축부터 금액을 정하고 네. 소비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비혼주의자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비혼주의자다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비혼주의자일수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혼주의자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최근에 네. 독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독신이라는 말은 또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많이 썼죠. 네. 네. 그렇게 언젠가 이렇게 이런 말들이 사라져버리는데 독신이라는 단어는 혼자 산다는 의미가 강한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지 꼭 혼자 산다는 의미는 아니죠. 네. 네. 미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 자금이 재무 순위 중에 조금 높은 순위에 위치해 네. 있고요.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기 때문에 독립 자금이 재무 순위 중 가장 우선 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기에 결혼 자금은 패스하고 독립 여부도 본인이 결정하기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되겠죠. 네. 주변을 돌려보면 이렇게 비혼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당당함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우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 최근 들어서 정말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비혼주의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당당함에는 여러 요인들이 많지만 경제적 자유에 따른 여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비혼주의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준비와 자산 건전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목표별 재무 목표를 세워 자산 운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자산에 대한 정확한 목표별 분배와 급여를 포함한 월소득이 재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출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한 사례자는 부모님과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독립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마련이라든지 독립자금 등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향후 현재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정리에 따른 세수 확보를 가장 먼저 해야 네.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자산 모으기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6대 자금인 가장 고민이 되는 주택 자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비혼이기에 해당 사항도 또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노후 한 부분만 남게 되는데 노후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랑 회사에서 다니는 사회보장제도형인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 등의 2층 보장과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등으로 3층 보장을 하면 되는데 네. 이마저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동산 자산을 하려고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주택연금이고 네.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등이고 투자 경험을 좀 쌓아서 자신이 있다면 주식 배당 등의 수입 등으로도 노후연금의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혼 여성의 경우 얼마의 노후 자금이 필요할까요? 물론 개인의 소득 수준, 추구하는 삶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단독 가구 월 130만 원, 부부 가구 월 210만 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웹 등의 노후 자금 계산기를 통해서 필요 원액을 알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수기의 방법으로 현재 생활비 곱하기 네. 노후 생활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들고 향후 똑같은 기준의 금액을 내가 지출한다는 기준하에 네. 물가가 평균 두 배 정도가 뛰었다면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이를 너무 길게는 잡지 말고요. 한 20년 정도 생활을 한다고 치면 1년에 4,800만 원이 되겠고 네. 20년이면 9억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꽤 큰 금액이 나갑니다. 실제로는 은퇴 나이 빼기 현재 나이를 통해서 은퇴 기간까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계산식에 넣어야 하고 네.
노후 생활 기간도 산출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곱하고 국민연금 등 노후 연금의 부족분 등을 일반적인 개인 연금 등이나 새 투자 상품을 통한 배당금이나 ETF 등의 투자를 통한 수익금 확대나 부동산 투자나 주택 연금 등을 대입해서 산출하면 되는데요. 네.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후나 정년세 재원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비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택 문제부터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주택 문제가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내 집 마련도 못했고 물려받을 집도 없는 비혼주의자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없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서 우리 딸, 아들들의 세대에서 과연 월급만으로 주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다고 집을 산다고 그렇다고 집을 안 산다고 해도 풍족하게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혼의 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서울의 아파트라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고 네. 강제 저축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도조차도 어렵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더머니를 만들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등을 보태어서 정부의 주관적 제도인 임대주택이나 장기 전세 주택 등의 이전을 고려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기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네. 시중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가능한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90% 이하입니다. 네. 또 장기전세 주택 등의 방법도 있는데 장기전세 주택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 전세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또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20% 이하입니다. 네. 또 향후 임대료 반값의 1인 가구 공유주택도 나온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좀 네. 참고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나 혼자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당장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파트 분양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최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꽤 잘 나왔습니다. 네. 청년주택드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최대 4.5%이고요. 기존 청년우대행 청약통장에 50만 원이었던 월 납입금이 월 100만 원까지 올랐고 네.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근로자는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니까 비과세되고 소득공제되고 우대금리 받을 수 있으니까 최고의 주택 상품이라고 그렇네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80%까지 분양대금 80%까지 2%대 대출로 네.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주택 마련의 목표가 생긴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갭 투자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높아서 어렵지만 소액이고 거래가 잘 되는 지방에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을 1억에서 2억 원 사이에 소액 경매로 물건을 타겟으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렛대 효과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론 소비 패턴에서 처음에는 변화를 위해 선저축 형태의 강제저축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저축을 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서 몸값도 올리고 향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시켜야 합니다. 듣기에는 되게 쉽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급도록 하는 얘기지만 가장 먼저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네. 가계부를 쓰고 생활비 목록부터 재정금을 하고요. 바로 줄일 수 있는 용돈 그리고 모임비 그리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지출이 꽤 많은 모바일 쿠폰 등의 지출 등 있죠. 네. 이런 지출의 목록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줄이고 급여가 들어온 즉시 바로 청약 통장과 장기적금 그다음에 ISA 통장을 통한 정시펀드나 ETF 상품 등의 적립금을 가장 먼저 출금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자기 개발비 비용에 지출을 하고 세 번째는 생활비 등의 순으로 지출을 하면 되는데 네. 자기 개발 비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외국어라든지 실무전산 등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향후 나중에 1차적 정리 후 취미생활을 통한 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관심 갖고 재미있어하는 일 등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게 좋은데 이때 이런 자기개발 비용도 통신비하고 비정기 지출 등의 생활비에서 줄인 금액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번하고 2번에 이제 자기개발 비용 지출까지 하면 3번 생활비 쓸 돈이 없는 거 아닐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비혼이라서 다른 이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제일 큰 리스크가 소득 단절이잖아요. 네. 소득 단절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산 중에 순자산의 비율이 높아야 되고 비상금도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싱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게 여행을 간다든지 막 비싼 상품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 많죠. 그래서 충동 구매 함정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런 패단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들은 예우자금으로 비상자금을 만들어 소비금액을 정하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데요. 네. 이런 저축에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비비 마련이고 싱글은 휴직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소 3개월에서 크게는 1년분까지 금액을 정하고 만약에 대한 비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또한 시드머니도 천만 원 단위로 모아야 되는데 천만 원의 자금이 있으면 웬만한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에 대출의 위험이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자꾸 순자산을 늘려야 하며 저축 상품을 고를 때에도 세금 순으로 비과세 상품을 가장 첫 번째 두고 두 번째는 부분과세 상품, 세 번째는 일반과세 상품으로 고르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적으로도 소득공제 상품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세액공제 상품, 마지막으로 일반 상품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판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네, 특판 근데, 상품이요. 네, 이런 특판 상품이 각 지점마다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 방향도 좀 알려주세요. 초보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돈을 거치해서 오름과 내림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정액 분할 정립식 투자인 펀드 투자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요. 네. 정액 분할 정립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 대상의 금액이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투자 대상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런 내 누적 수익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시면 네. 미국 나스닥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QQQ라는 ETF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도 수익이 꽤 잘 나오는 상품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시점을 나누어서 투입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대처하고 만기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세금이나 혹시 모를 손실을 줄이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비혼주의자들은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을지 서영로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영로 원장님의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스터 태의 프리티 워먼. 서영로 원장님의 신청곡 들어봤습니다. 아니, 절대 지갑을 열지 않을 것 같은 분이신데 지갑이 열린다는 가사를 들어보셨다니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네, 이진주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비혼주의 친구가 있는데 저금보다는 보험을 엄청 들었더라고요. 혼자 맞이할 노후를 대비해 보험을 든다고 하던데요. 은행 예적금보다 보험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셨어요.
아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당연히 예적금이나 투자 자산에 우선시 해야 되고요. 네. 보험은 위험 요소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첫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보험은 내 소득의 3에서 6% 선에서 준비를 하되 비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혼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잖아요. 네. 혼자 살기 때문에 노후라든지 아니면 보험에서 따지자면 간병비 보험이라든지 혼자 사는 그런 위험 리스크에 대한 준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4222님. 두 아들 중에 결혼한 아들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은 대충 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설마요. 혼자 살 경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두 아들의 차이가 있죠. 결혼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목표가 되는 거고 네. 혼자 사는 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에게 혼자의 멋진 삶과 재테크적인 미션을 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미션을 주면 좋을까요? 재테크나 뭐 좋은 차 아니면 좀 더 좋은 집 이런 조금 지출에 관련된 그런데 네. 지출인데 돈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6798님 혼자 살다가 최근 반려묘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점점 이 반려묘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반려동물에게 쓸 돈을 따로 모아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네. 왜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상금을 만든다든지 네.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도 잘 나왔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 반려묘나 반려견도 확실히 병원비가 네.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짠테크 SOS 돈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게임의 역사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통해서 컴퓨터라는 건 언제 나왔고 컴퓨터 게임은 언제 나왔고 이런 걸 이제 역사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봤는데 네. 게임이 태어나긴 했는데 사실 이것이 대중화되기까지 또 걸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이야기의 두 번째로 어떻게 그 태어난 게임이 대중매체가 되었나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게임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무슨 원자력 연구소에서 장난치다 만들어진 게임 얘기를 네. 잠깐 했었잖아요. 테니스 푸트라는 게임이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실험실에서 이벤트용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뭐 대중적으로 알려지긴 좀 어려웠겠죠. 대략 한 1960년대쯤에 이르면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다양한 연구소들을 크게 설립을 하고 그 안에 컴퓨터라는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대형 기기였던 네.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 과학자들이 뭐 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냥 놀고 싶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컴퓨터를 쓰는 모든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아볼까라는 시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실험실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뭐 신원 확인도 해야 되고 그쵸, 아무나 복잡하죠.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접근이 안 됐던 물건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지금처럼 막 일상에 널려 있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연구소, 대학 이런 데 아주 거대한 기계만 있었던 거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기계를 놀려면 최소한 뭐 어떻게 실행을 한다, 뭐 어떻게 조작을 한다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이라는 게 있어?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 기계 자체를 어디 들여놓기도 어렵다 보니까 대중화라는 말과 게임은 굉장히 먼 어떤 시기의 것이었죠. 그럼 게임의 대중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가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뭐 자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결국 대중문화라는 거는 대중문화 상품으로서 어떤 콘텐츠가 붐을 일으켰을 때 대중화가 된다고 하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얘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그것이 정말 재밌고 내가 돈을 낼 만한 무엇이다라고 여겨졌을 때부터 이제 대중화라는 게 이어지게 되는데 게임도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연구실에서 그 놀기 좋아하던 우리 괴짜들, 너드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죠.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캐릭터가 이 게임 쪽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유타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학생이던 한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놀란 부시넬이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부시넬이 어떻게 상업용 게임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이거 부시넬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보통 이제 우리가 겜덕후라고 부르는 몇몇밖에 없는데 네. 이 사람의 생적을 보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이제 들어서 서서히 이제 대학생들이 이걸로 어떻게 놀거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부시넬은 1960년에 자기 학교가 아니고 MIT에서 학생들이 만든 하나의 게임을 처음 접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임을 자기네 학교로 누가 가져온 거겠죠. 또 이런 노는 거리는 굉장히 잘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자기가 해봤는데 이 게임의 이름이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이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의 비행기가 하나씩 주어지고 네. 이렇게 뭔가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갑니다. 근데 우주다 보니까 이제 무중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전후좌우로 이동하면 그냥 이동한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한번 이동하면 계속 글로 갑니다. 관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조작이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총을 쏘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부시넬은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왜 못 만들었을지 뭐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가지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런 IT 산업의 너드들이 항상 보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네, 부시넬도 똑같이 학교를 그냥 중퇴해버려요. 네. 그리고는 미국에서 또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꼭 자기 집에 차고로 가죠. 그래서 차고에서 마치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 집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 만들었던 것처럼 부시넬도 자기 집 차고에 가서 이 게임을 학교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가 아니라 소형 컴퓨터로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만들어낸 장비가 컴퓨터 스페이스라는 정말 나무 깎아서 만든 상자 안에 모니터와 조종기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게임을 만들어내요. 매출은 꽤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은 나왔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초보 사업가들의 큰 실수죠.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적자를 본 거죠. 네. 근데 적자를 한번 봤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친구는 이것이 사업화가 가능하겠다. 제작비만 떨어뜨리면 충분히 이득을 낼 수 있는 신사업이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네. 1972년에 정말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아타리예요. 혹시 아타리란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게임 회사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타리라는 이름은 또 일본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둑에 보면 단수라고 있죠. 네. 그 네 개 중에 세 개를 막으면 단수라고 하고 이거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방송 용어는 아닌데 어르신들 보면 야 아다리가 맞는다 약간 그런 표현을 하죠. 네. 그때의 아타리가 이 회사의 이름이 되는 거죠. 약간 일본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본 덕후였고 아타리의 로고도 보면 후지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타리라는 회사를 좀 일본 회사로 알고 있는 그것도 있는데 7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 회사입니다. 이 아타리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게임이 실제로 상품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타리는 1972년에 게임사의 길이 남을 최초의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게임의 이름이 바로 퐁입니다. 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유명한 게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게임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럴 거예요. 막 실시간 댓글로 야 펑을 모른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거라고 이해를 하실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러를 한 사람씩 잡아요. 두 사람이. 그리고 양쪽에 구멍 파인 앞에 막대기가 하나씩 있고 그 막대기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하얀 공이 하나 튕겨다녀요. 벽하고 막대기에. 네. 그래서 서로 이 공을 반사시켜서 상대편 뒤에 있는 골대로 넣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그 시각화가 안 되겠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네. 테이블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서로 손잡이를 하얀 걸 하나씩 잡고 이렇게 그 납작한 하얀 원반을 튕겨내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이게 이제 이름이 테이블퐁인데 얘가 실제 기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퐁이라는 게임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쪽으로 가져온 게임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원지에서 보는 그 게임의 원조가 바로 이 디지털 게임 퐁이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이 게임기는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게 두 사람이 서서 하는 게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영화 드라마를 보면 가끔 오락실이 나오는데 한국은 다 앉아서 하잖아요. 네. 거기는 다 서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1972년에 처음 나온 게 이 퐁이라는 기계였고 이 게임의 의미는 뭐 최초의 게임이다라는 게 전혀 아니죠. 비슷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수많은 너드들이 아 이게 상품화가 될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72년에 퐁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아 이것이 대중적인 상품이 되겠구나라는 시초를 열어낸 순간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게임을 그러면 제품이 출시됐으면 어디선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락실이라는 공간이 웃긴 게 이런 기계가 처음 나왔는데 오락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는 어디에 놓였냐면 주로 카페, 펍 같은 이것도 이제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술만 먹지 않잖아요. 뭐 당구대도 있고 네. 다트도 있고 그런 데에 한 대씩 비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처음 펍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미국에서는 당시에 어떤 그 술집 같은 데서 자투리 동전을 넣고 즐기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미국 영화 보면 주크박스라는 게 나오죠. 네. 네, 그 동전 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 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동전을 넣고 논다라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도 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오락실이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공간, 소위 말하는 대중 유흥 공간에 이 기계를 놓으면 우리가 히트 칠 거야라는 전략이 있었던 거고 그 전략에 의해서 실제로 세팅을 해서 퐁은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 어느 술집이 이제 전화를 얘기를 들어요. 네. 퐁이 그렇게 유행이라며. 그래서 우리 가게도 하나 놔주세요 해서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하는데 다음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네. 기사를 보내주세요. 고장 났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기사가 와서 보고는 아 이게 고장 난 게 아니고요. 돈통이 꽉 차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속출할 정도로 정말 대히트를 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술집들의 아타리의 퐁이라는 기계가 깔리고 사람들이 이제 야 퐁 한 판 할래? 라는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돌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게임의 첫 유행을 만들게 됩니다. 게임이 대중화된 건 술집에서부터였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오락실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락실이란 건 없었고 네. 다만 이제 퐁이 성공하니까 아타리 말고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저거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게임기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네. 최초의 시도는 그래서 술집보다는 가정용 게임기에 좀 많이 주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술집에 놓으려면 내가 직접 그 화면 기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 놓으면 집집마다 이미 미국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단가가 훨씬 싸니까 그렇네요. 이거를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게임기는 처음엔 잘 안 팔렸는데 그냥 텔레비전에 기계만 연결하면 되잖아? 근데 기계가 거의 우리 돈으로 10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 퐁 한 판 한다고 100만 원을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 퐁이 시도했던 그 동전 넣는 방식이 최고다라고 해서 모두가 동전 넣는 게임기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술집에는 이제 퐁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게임들이 막 들어올 텐데 술집도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 마시러 왔는데 뭐 퐁 말고 다른 게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쓰겠느냐 약간 이런 한계가 나오다가 마침내 한 70년대 중반 후반에 이르면 아케이드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술집에
부가적인 놀이기구 대신에 아예 가서 동전 넣고 게임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용 오락실이라는 게 처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게임의 주 타겟층이 변화해요. 술집이니까 성인이었는데 술을 안 마셔도 되는 게임 공간이면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아는 아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오락실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내 오락실에서는 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퐁이 1972년 작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만약에 바로 직수입이 됐다고 해도 70년대 중반일 텐데 네. 그때는 당연히 한국에도 오락실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면 74년 정도에 한국의 서울 시내 중심 어떤 백화점에 일종의 오늘날의 쇼케이스처럼 이런 게 한번 있어요 라고 팝업 스토어로 보여준 적이 있다는 기록은 네. 현재 있지만 당시에 한국에는 이제 그런 유행이 없었죠. 그 전에 한국은 이제 유기장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오락실 말고 이게 뭐냐면 옛날 놀이들 예를 들어 뭐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십자매 뽑기라던가 물방귀 뽑기 네네. 이제 그런 게 길거리에서 하는 걸 뭐 실내로 밀어넣는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불량한 형태의 놀이기구들을 모아놓은 것을 유기장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자오락기 자체는 한국에서는 부산에 처음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당시에 또 전자기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배로 바로 실어오면 설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산에 다방 당시에는 이제 다방에 이제 깔리는 걸로 퐁이라는 기계가 처음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대신에 퐁보다 좀 뒤에 나오는 여러 개의 게임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테트리스라던가 네. 팩맨 같은 게임들이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한국에 쭉 들어오게 되면서 오락실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퐁을 보기보다는 퐁 다음 세대의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퐁이라는 게임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은 이 퐁의 후손을 지금 사람들도 스마트폰으로 즐기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퐁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게임들이 퐁의 후손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공 하나를 튕겨서 뭔가 움직여서 골을 넣는다라는 게 기본 퐁의 개념이었다면 네. 비슷한 걸로 지금까지 후손이 남은 게 바로 벽돌 깨기라는 게임입니다. 네. 아마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모바일 뭐 하다 보면 광고로 엄청 나옵니다. 뭐 이렇게 벽돌을 막 수백 개씩 깨는 광고를 엄청 보셨을 텐데 네. 보면 똑같잖아요. 공을 하나를 튕겨서 벽이든 어디든 반사시켜서 이번에는 벽돌을 깨는 게임들. 이런 걸 뭐 우리가 벽돌 깨기 류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얘들이 바로 퐁의 직계 후손이죠. 왜냐하면 퐁은 그 공 튀기는 것 같고 골을 넣는 방식을 썼다면 이런 게임들은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 벽돌을 혼자 깰 수 있는 형태로 바꿔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듣고 보니까 비슷한 게임들을 많이 본 것도 같아요. 네. 이 변화, 그러니까 퐁에서 벽돌 깨기로의 변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들을 함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2인용에서 1인용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네. 최초의 퐁은 두 사람이 모여서 서서 하는 게임기였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동전 하나를 놓고 둘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안 좋은 게 첫 번째로 오락실 업주 입장에서는 동전 하나로 두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왕이면 기계 하나에 동전 하나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생각보다 게임하러 같이 갈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의외로 난 그거 싫은데 난 그 바쁜데. 게임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둘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의 게임의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혼자 게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람과 놀아줄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둘이 하면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처음엔 그걸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기술이 좋아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야 그러면 공 튀기는 걸로 벽돌을 깨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순간 2인용으로 시작한 디지털 게임은 1인용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락실 업주는 굉장히 환호합니다. 기계 한 대에 한 사람씩 앉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케이드라는 곳이 우리에게 익숙한 오락실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네. 80년대 오락실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2인용에서 1인용으로 변화해 오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었던 벽돌 튕기기, 공 튕기기라는 것은 유지가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이면서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냈던 게 최초의 상업용 게임 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폰과 같은 단순한 규칙의 게임들이 오랜 기간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매우 쉽습니다. 게임이 쉬워서예요. 정말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네. 배워야 될 게 많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는 그냥 공을 차서 골에 넣는다. 규칙이 좀 단순하죠. 그런데 네. 골프 정도만 가도 네. 뭔가 숫자도 더해야 되고 파는 얼마고 뭐 이런 계속 복잡하게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못해요. 그런데 게임의 규칙이 쉽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아케이드에 내가 놀러 와서 오락실에 네. 와서 친구 하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튕기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새로운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겠죠. 네. 그런 쉬운 점 때문에 오랜 시간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광고에서 사람들이 광고 보고 그냥 게임해도 바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임이 가장 대중적인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한규봉님께서 네. 스티브 잡스가 아타리에서 일하기도 했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인턴? 네.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네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스밴드의 오락실 들려드릴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